안녕하세요. 분리수장입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분리수장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유튜브에서 좀 보기 힘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19년도에 프로 데뷔를 하셔서 데뷔해 2승을 하시고 해성같이 등장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신 우리 유현희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팀 퍼펙트 코리아 소속 유현희 프로입니다. 방송에는 거의 출연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또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현희 프로님을 되게 많이 찾는 팬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게 돼가지고 되게 영광스럽고 오늘은 저희 볼리즘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룰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10개가 다 되면 저희가 누적된 상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제일 좋은 성적이 6개예요. 6개요? 누구예요? 한윤아 프로. 한윤아 프로가 6개를 했었고 이현희 프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어가지고 아마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이 세 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게 할 때는 몰랐,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이준영 프로가 만들었군요. 난이도를 한다고 갑자기 만든 거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도전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이벤트 상품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파이팅해 주세요. 5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도전 한번 외치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아홉 개를 노리고 쳐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아홉 개를 네. 노리고 쳐본 적은 없죠. 스트라이크를 항상 노렸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아홉 개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실 건지. 아, 제가 지금 연습투구를 하면서 정확히 들어간 적이 없어서 요령껏 쳐보겠습니다. 운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성공. 깔끔하게 하나 성공하셨고 스트라이크는 좀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1, 2프레임 대기업에는 1, 2프레임 연속으로 성공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세 번째 프레임은 한 개를 잡는 건데 10번에게 제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다섯 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아쉽게 네. 평소에 어떻게 좀 도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번에 예전에 뭐 루우 게임 이런 식으로 잠깐 아니요. 유행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스퀘어면은 노리고 했을 텐데 한 핀 맞추기가 힘드네요. 스트라이크 치는 것보다. 일단 1, 2프레임 성공하셨고 네, 4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보내거든요. 다시 한번 3개 네, 6개 6개 좀 어려운데요? 6개는 전에 기막혔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남겨서 성공을 한 적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드볼로 던졌더니 6개가 남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한 예는 있습니다. 저도 한번 스탠스를 조정해서 6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가? 다섯 개 이상을 쳐야 된다는 부담감. 맞춰야 된다는. 20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선물 한번 드려. 네. 도전, 도전. 아, 레인이.
네네. 처음에 입문할 때 퍼펙트 문인장에서 정말요? 네. 잠깐 활동을 하다가 그러고 나왔었는데 그때 저희 그 모임에 계시던 분들이 유니포님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저는 이제 입문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니포님 그때 이제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팀도 지금 퍼펙트 고려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다 맞췄나봐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퍼펙트를 많이 치고 싶어가지고. 네. 아, 3핀이죠? 3핀. 아, 아까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저 이번엔 7번 핀 쪽으로. 네. 이따가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님들한테 사인 티셔츠를 진정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게 했는데 한 명이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한 명밖에 못 드는 게. 일단 가볍게 확보하시고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쳤는데 오히려 더 안 나가네요. 이거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데요? 언제든지 오시면 세팅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한 핀 한 핀. 아, 어려워요. 저 하나하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투구는 카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서. 아, 다섯 개 성공해서 유니프로님 다섯 개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티셔츠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 7, 8 이렇게 하셔가지고 유연이프로님이 직접 사인해주신 사인 티셔츠 전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패배자들 이제 제 이름이 이 안에 이제 또 유연이프로님이 다섯 번째로 이제 기록이 될 건데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도전해주시면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볼링장에서 뭐 이제 따로 레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어떻게 무슨 요일날 하시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알려주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장안동 퍼펙트 볼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레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잠시 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실 텐데 조금 같이 다 같이 견뎌내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니프로님 그 레슨 궁금하신 분들은 장안동 퍼펙트 볼링장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섯 번째 그 패배자의 이름 올리면서 유현이 프로님 블리즌 게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